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제목이 좀 호전적입니다.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이 제목의 의미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대대로 싸우리라, 무슨 원수지가 있긴 한 얘기 같은데 대대로 부부싸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도 제가 말씀 전개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부분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에스더서를 전체적으로 제가 다루었습니다. 또 거기서 주는 메시지도 함께 나눴고요. 거기서 나눴던 부분이 뭔가요?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죠?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했고요. 그 하만과 하만의 후손들이 진멸되는 것을 그 사건을 끝으로 성경에서는 더 이상 아말렉 족속의 기록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에서 주는 이 아말렉의 의미 또 아말렉의 역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의미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주변에 살았던 그 한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오늘 이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대로 싸우리라 한 것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의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그 의미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시조는 누군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에서가 바로 아말렉 족속의 시조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봅시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빈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아말렉이 누구에게서 낳았다고요? 이 에서의 첫 딤나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이 엘리바스가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아내가 아다의 자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름에 대해서. 이 에서의 아내 아다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요, 여러분, 에서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다 줬을 때 아버지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그 불평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참 거역하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으로 얻었던 여인이 바로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했죠?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유대 여인 가운데 혼인을 하라 했습니다. 그걸 들은 이 에서가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해서 아버지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바로 이 아다입니다. 그리고 이 아다가 엘리바스를 낳았고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이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그 앞뒤 전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가 이 땅에 출생하기도 이전에 태내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참 이해가 가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태내에 있던 두 쌍둥이를 통해서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의문의 해답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에서가 어떻습니까? 사냥자라고 남자답고 멋진 남자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곱하고 에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야곱은 마마보예요. 맨날 엄마 침 아프게 둘러싸서 살던 그런 마마보이고 참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좀 어딘가 모르게 왠지 비굴한 또 꽁수를 많이 치는 그런 야곱의 성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요, 들에 나가서 혼자 사냥을 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남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더 멋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에서가 그 집의 장자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야곱은 좀 쟤는 좀 별 기대하지 못할 그런 애 같고 에서는 아주 훌륭한 아들 같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에서는요, 아버지가 없이도 혼자 사는 멋진 아들입니다. 에서는 하나님 없어도 사는
자기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누구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야곱은 엄마 치마 속에서 매달렸던 것처럼 야곱은 늘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비록 야곱의 그 성품을 보면은 비열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 성품을 잘할 수 있죠. 누군가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잘난 사람들, 하나님 없어서 사는 사람들, 에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없어서 사는 사람들은 내가 미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반항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통해 태어난 이 아말렉이 죄의 상징이었고요. 불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역사를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직후에 광야에서 3개월이 되기도 전에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유명한 르비딤의 전투인데요. 이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두 번째는 사사시대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무찔렀던 이방민족이 바로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입니다. 세 번째는 사울왕이 아말렉에게 크게 승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죠? 멋진 전리품들을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아말렉 왕, 아가왕을 살려줬습니다. 사울의 그 명분은 좋았어요. 이 전리품들이 너무 살찐 송아지와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갖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명분을 갖고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사무엘상 공부하셨죠? 다윗이 광야 피난 시절에 잠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잠깐 블레셋과의 전쟁에 불려나갔을 때 옆에는 이방 족속이 들어와서 아내와 아내들을 다 납치해 간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후에 다윗이 4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다 찾아오죠.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엘상 보시면 기억납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의 아내와 부녀자와 여자들을 다 납치해 간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또 이스라엘의 시므온 지파가 사람들이 아말렉을 공격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늘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때로는 전쟁에 패배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늘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민족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언제 멸망되었는가? 자, 에스더서에서 제가 그 후로 아말렉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에스더서에서는 이미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된 자로 같이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때는 아말렉의 후손들이었고 아말렉이라고 한 족속, 아말렉이라고 한 나라가 멸망된 것은 언젠가 하면요?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결코 이 아말렉이 그 땅에서 나라가 사라진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패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에 그때 같이 아말렉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멸망을 보면 참 섬뜩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몇 번씩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을 지기도 하지만 결코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았어요. 아말렉 족속이 멸망당한 것은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 지역에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같이 멸망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같이 그때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결코 내 안의 죄는 혼자 죽지 않는다는 영적인 진리가 이스라엘 역사의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 죄가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아말렉도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의 죄가 함께 죽는 것이며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죄의 근성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죄의 뿌리를 남기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이 죽었다가 우린 성화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이스라엘 족속은 살아있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역사상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생겼느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해에 똑같이 이스라엘이 2500년 만에 나라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없이 2500년을 살았던 것처럼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 나라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아말렉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하만이 왕의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살하려고 했던 의도가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아말렉이 이스라엘 이 땅에서 없애고자 했던 최후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의 작전은 우리가 에스더에서 공부했다시피 결국 그들 스스로 멸망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는 여지없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 대학살을 했던 나치 어떻게 됐죠? 히틀러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세계사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성경의 역사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것은 에스더서에 기록된 하만과 그의 열 아들 또 그의 후손들 7만 5천 명이 멸절당하는 사건을 끝으로 더 이상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말렉은 이 지구상에서 멸망했을까요? 정말 그 후로 아말렉은 이 땅에서 다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성경의 기록에서는 사라졌지만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땅에서 나오는 전쟁의 소식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다 아말렉의 후손과의 전쟁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말렉의 후손들은 멸망하지 않고 징그럽게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일까요? 아말렉이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죠? 아말렉은 죄를 상징하는 민족입니다. 그 죄가 이 땅 끝날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민족과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이 땅에서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가요 중동의 그 큰 대국 안에서 요만큼 끼어 있는데 결과는 어떤지 잘 아시죠? 그 조그만 나라를 중동의 열방 국가들이 당하지를 못해요. 맨날 오도 터지고 맨날 미사일 공격당하고 찔찔찔찔 살려달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기름도 많이 나오는 땅, 돈도 많은 땅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사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미국 땅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미국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이제 그 민족들이 예수 복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대대로 싸우리라 였습니다. 이것이 어디 나오냐 말씀이냐 하면은 오늘 본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보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운다고요?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이라고 나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은 계속 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에스더서일 때 멸망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들이 지금도 남아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고 지금도 죄의 상징에 대해서 우리 안에 함께 스트러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싸우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하셨는가. 뭐 무슨 철천지 원수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대대로 싸우리다. 왜냐하면은 이 아말렉의 의미는요 죽지 않은 우리들의 죄의 근성입니다. 성령을 거슬리는 우리 육신의 정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내가 이 아말렉과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내 혈과 육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최초의 전쟁입니다. 최초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최초의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말렉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인지
아말렉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본문 말씀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8절에서 16절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리다.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와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사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 유명한 르비딤 전투입니다. 무슨 전투라고요? 르비딤. 한번 외워보세요. 무슨 전투요? 르비딤. 발음이 잘 안 되죠. 무슨 전투요? 이거 자꾸 한번 방언 받습니다. 르비딤 전투입니다. 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누가 대화할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뭐죠?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이 내려면 아말렉이 이겼고 그래서 누가 손을 들어줬어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것이 르비딤 전투입니다. 그 유명한 이 르비딤 전쟁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되고 나서 처음 겪는 전쟁입니다. 역사상 처음 치르는 전쟁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요, 이 민족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땅에 들어와서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나라도 없고 뭐 옆에 전쟁할 만한 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을 치를 당시 이스라엘은 전혀 전쟁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이 광야에 들어와서 스스로 생존하기에도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요, 광야에 들어온 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들어온 지 이제 겨우 3개월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3개월 되니까 애굽에서 갖고 나온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나을 뻔했다. 여기 있으면 죽겠다라는 불평이 하늘에 올라갈 때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었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겨우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면서 그들의 먹고 마실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그들의 만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의 감격보다는 지금 광야의 삶이 더 힘들고 두렵게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요? 꿈도 꾸지 못할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말이 전쟁이지 일방적으로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공격당한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 아말렉 지역은 이미 그 땅에서 정착을 해서 이미 나라를 이루던 그런 민족입니다. 충분한 물자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전쟁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훈련받은 군사와 충분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땅은 그들이 나가서 놀던 땅입니다. 그 지역이 익숙한 땅입니다. 뭔가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요, 지금 광야에 나와서 연속된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피곤한 상황, 하나님께 불평하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맞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쟁할 물자도 없고 자기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훈련받은 군사도 없지요. 또한 이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요, 애굽 땅, 나일강 유역에서 살던 그들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 르비딤 광야에서 이 아말렉과 전투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길 걸 기대할 수 없는 무모한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혀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상대가 힘이 없을 때 공격하는 것은 전술의 기본입니다. 아말렉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지치고 힘들었을 때 이들을 정확한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애굽 땅에 무서운 지약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제는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이제 3개월이 지나서 광야의 고난이 삶이 시작되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이 막 시작됐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 돌아가서 죽는 게 낫겠다고 애굽을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이 오히려 절망이 되어 있을 때에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부터 이스라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만 보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왔구나 하고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이 가득하고 후회와 원성이 가득하고 지쳐있을 때 그들을 치러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 아말렉이. 이거 뭘 의미합니까? 우리 신앙에 적용해보면요. 우리 신앙이 공격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조금만 할 때는요. 우리 안에 그런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의심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공격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겠지만은 내가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공격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조그만 불평과 의심과 원망이 시작될 때는 제 영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면은 더 큰 공격이 찾아옵니다. 내가 무너지기를 지금 악한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내가 먼저 스스로 패배를 인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신앙이 흔들릴 때는요, 이미 지고 시작하는 전쟁입니다. 누구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지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굶주림과 목마름과 험난한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지나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세워지고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노예의 근성을 이 광야에서 버려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거쳐야 하는 훈련의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배짱이 생깁니다. 세상에 어떤 공격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인생의 광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사 형통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실망만 가득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거쳐야 할 훈련의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가? 그냥 약속의 땅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예수 믿고 나면 그냥 우리 잘 살게 하시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텐데 왜 예수 믿으면 더 깊은 광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 친구도 전우,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는 가장 깊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고락을 할 때 함께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긴 후에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밤에 새도록 씨름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은 이겼어요.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그 후로 야곱은 21년간 삼촌 집에서 종살이 했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1년간. 그 야바이꾼 야곱이 오히려 삼촌한테 야바이 당하면서 21년 청춘 같은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분명 축복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삼촌 집에 가기 전에 나를 축복하셨는데 근데 왜 21년이나 종살이를 해야 했는가? 우리도 오늘 야곱과 같은 그런 동일한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가? 왜 나는 광야가 계속되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고 사업 망했다고, 예수 믿고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잘 살 줄 아는데 사업 망하고 죽을 병 걸리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믿고 사업 망한 것 아니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의 광야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라고 미리 예수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광야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 사업 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의 광야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할 것이 눈앞에 있기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고난의 광야를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광야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21년간의 종살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낸 것은요, 광야에서 고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실망하지 말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르비딤 전쟁의 의미를 봅시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승리했습니다. 그 전쟁의 비결이 뭔가요? 자, 아말렉은 무기가 있고 군사가 있습니다. 배불리 먹은 훈련받은 군사가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군사라고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군복도 없고 뭐 무기라고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을 데리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어요. 왜요? 모세가 저 산높이에 올라가서 팔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군사가 기도하는 군사가 아말렉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곧이어서 모세가 팔이 점점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이깁니다. 자,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아말렉이 이깁니다. 뭘 의미합니까? 기도할 때 승리하고 기도가 멈출 때 다시 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기고 기도가 멈추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다리가 모세의 팔이 지치고 맙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을 굴려다가 돌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한쪽 팔을 들어줍니다. 그러자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고 여호수아가 해가 지도록 해가 지기 전까지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결코 이 전쟁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섰고요. 모세가 뒤에서 기도했고 아론과 훌이 두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연합작전의 승리입니다. 전방에는 여호수아가 있고 뒤에는 기도를 밀어주는 작전부대 모세가 있고 후원부대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사령관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승리가 바로 이런 승리입니다. 여호수아같이 나가서 싸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요.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중보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같이 보였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두 발 벌려 기도하면 이길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믿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군사도 아닌 초라한 병력을 이끌고 나간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팔은 인간의 팔입니다. 혼자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점점 모세의 팔이 내려오고 다리가 주저앉았을 때 아론과 훌이 그의 역할을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았고요. 여호수아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의 승리입니다. 기도하는 한 승리는 정해진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승리를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승리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때로는 모세가 되어서, 때로는 아론과 훌이 되어서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벌판에서 혼자 싸우다 쓰러지지 말고 함께 두 팔을 들어 올려주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의 권능으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속사역을 감당하신 성자 예수님, 또한 지금도 우리가 인격적인 통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공동체적인 본질을 갖고 계신 것처럼
교회의 경동 공동체가 바로 이런 영적인 유기의 결합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고 모세의 역할이 있고 아론과 훌의 역할이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뒤에서 기도해주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기도의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아론과 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온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팔을 들면 이기는 줄 알면서도 팔을 내릴 수밖에 없는 모세. 인간의 한계, 육신의 한계입니다. 내 팔이 떨어지면 여호수아가 지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모세. 인간의 한계이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분명 인간의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가 되지 않고 낙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그 팔을 들어 올려주고 돌을 갖다 받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잡아주고 세워줘서 기도가 그치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적인 사진을 한 장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터치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혹시 본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다 마무리해가는 이쯤에 이 사진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잘 안 보는데 왠지 보고 싶어서 탁 봤더니 오늘 이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히게 적용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내용이 이겁니다. 카일이 또 하는 브레일이라는 쌍둥이입니다.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예정일보다 12주, 3개월 일찍 태어났습니다. 조산하죠. 1kg도 안 되는 조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 브레일의 호흡과 맥박, 왼쪽에 있는 아이입니다. 호흡과 맥박이 좋지 않아서 의료진들이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생후 한 달쯤 됐을 때입니다. 한 달을 겨우 버티고 이제 얘는 죽을 거라고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오랜 경력의 간호사 게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으면 어떨까요? 얘기합니다. 병원에서는 한 인큐베이터에 두 아이를 넣을 수 없다고 했지만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간호사, 제가 유럽에서 봤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아이의 치료가 위해서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둘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라도 같이 보내게 하기 위해서 두 아이를 이렇게 한 인큐베이터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건강한 카이리가 브리엘을 저렇게 안아줬습니다. 뭘 한다고? 생후 이제 한 달 됐는데 안아줬습니다. 어떤 기적이 난지 아세요? 왼쪽에 있는 브리엘의 심장이 정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막 정상을 전부 뛰기 시작했어요.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14년이 지난 지금 이 두 아이는 아주 건강한 손녀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알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카이리가 뱃속에서 함께 있던 자기 쌍둥이 자매 브리엘이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나 안아줬어요. 이렇게 안아주니까 죽어가던 이 브리엘이 자기 쌍둥이 자매의 손길을 느끼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구나, 옆에 있구나. 여러분, 누군가의 팔을 들어주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죽어갈 때 한번 안아주세요. 심장도, 멈춘 심장도 살아납니다. 모세만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 팔을 들어주면 모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아론, 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성경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승리하며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지축을 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쌍둥이도, 아무것도 없는 쌍둥이도 안아주는데 우리도 기도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암말렉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한 후에 17장 15절 16절 보면요, 무슨 일이 있었죠?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암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세상과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운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께서 적들과 싸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17장 16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분명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말렉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절묘하게 가장해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말렉은 계속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대대로 너와 함께 싸우리라. 오늘 우리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아름다운 후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 우리 이 목사님의 아름다운 후이 되어주기를 부탁합니다. 두 팔을 높이 들어 승리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며 마칩니다. 민수기 2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은 열국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말렉은 이렇게 열국중 으뜸이나 그렇게 강한 자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